오늘의 주제는 장PD의 발성교정 음성치료 GBT 트레이닝 2편 입술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GBT 음성코치 장PD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수도권 지역에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죠. 너무 속상합니다. 더운 날씨에 코로나까지 겹쳐 너무 힘드시겠지만 구독자 여러분들은 생활 속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예방수칙을 꼭 잘 지키셔서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강을 꼭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PD의 발성교정 음성치료 GBT 트레이닝 2편 입술트리입니다. 입술트리는 전 영상에도 설명드렸던 발성교정 음성치료 4가지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성대접촉 테크닉을 훈련하는 연습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입술트리는 음성치료 발성교정을 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노래하시는 분들에게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훈련인데요. 저음에서부터 고음까지 음역에 따른 성대의 길이와 두께, 접촉 면적의 최소화까지 훈련할 수 있습니다. 이 입술트리를 저 장PD와 함께 GBT 전문의학 발성을 적용해서 훈련해 볼 계획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첫 번째 훈련은 입술트릴로 음을 떨어뜨리는 훈련입니다. 워밍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자, 잘 보셨나요? 자세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허리와 가슴은 곧게 펴주시고 뒷목은 반듯하게 세운 상태에서 턱은 당겨주시면 됩니다. 올바른 발성에는 올바른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 숨은 경직되지 않게 최대한 편하게 마셔주시고 먼 곳에 호흡을 떨어뜨린다는 느낌으로 입술트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피부에 소리를 붙여주신다는 이미지로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아예 입술이 떨리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이렇게 입꼬리 양끝에 손을 받쳐주시고 입술 트리를 하시면 좀 더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잘못된 시범도 보여드리면 이렇게 가슴이나 목에 힘을 주거나 이렇게 너무 성대를 벌려서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훈련은 입술 트릴로 한음을 길게 끌어주는 훈련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본인에게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편안한 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소리를 피부에 붙여준다는 이미지를 잊지 마시고 턱을 당긴 자세가 틀어지지 않게 복부 압박으로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중간에 자세가 틀어져 고개가 앞으로 빠지게 되면 일정했던 압력이 틀어져 성대접촉이 불안해지게 되고 호흡이 갑자기 짧아질 수 있는데요. 올바른 자세로 가슴과 턱의 각도를 잘 맞춰주셔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편한 음정으로 입술 트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안정감이 생기셨으면 더 낮은 음과 더 높은 음으로도 바꿔가면서 유지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벌써 마지막 세 번째 훈련입니다. 저음에서 고음으로, 고음에서 저음으로 이동시키는 입술 트리입니다. 음이 이동할수록 변화되는 가슴과 턱의 각도를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음으로 갈수록 가슴과 턱은 점점 더 가깝게 만들어주시고 눈썹과 미간은 점점 들어주시면 됩니다. 반대로 고음에서 저음으로 하행할 때는 가슴과 턱의 각도를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켜주시면 됩니다. 유의할 점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음을 상행하면서 너무 갑작스럽게 턱을 당기거나 반대로 음이 하행할수록 갑작스럽게 턱을 들어버리게 되면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되던 입술 트림이 갑자기 틀어질 수 있습니다. 상행과 하행에 따라 자연스럽게 턱의 각도를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의할 점은 고음으로 갈수록 이렇게 호흡을 끌어올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호흡을 끌어올리게 되면 당연히 후두 주변이 경직이 되겠죠. 이 두 가지를 유의하셔서 천천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훈련을 음악과 함께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따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해 볼까요? 잘 되시나요 여러분들? 올바르게 훈련하신 분들은 어느새 목이 자연스럽게 풀려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입술 트릴은 고개가 빠져있거나 목으로 소리를 내게 되면 선명하고 울림 있는 소리가 아니라 답답하고 좁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꼭 제 영상을 통해 소리의 질감을 확인하시면서 연습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연습하셔서 편안하고 울림 있는 소리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입술 트릴 이외에도 발성 개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실전 훈련을 가지고 올 계획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며 오늘 훈련에 있어서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GBT 음성 코치 창PD였습니다. 오늘도 힘차고 건강한 성대를 위해 GBT!